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온스쿨랩 토익 강사 최사쌤입니다. 요즘 토익 공부 잘 하고 계십니까? 시험을 못 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코로나19의 여파로 지금 토익 관련돼서도, 고사장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올라오고 있으니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코로나19 자체는 기침이나 재채기, 그리고 비말 감염 등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험자 여러분들은 당일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신분 확인을 할 적에는 마스크를 잠시 벗고 난 이후에 신분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LC 그리고 RC 시험을 치시는 내내 마스크 착용을 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건강과 어떤 위생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꼭 하고 난 다음에 입실이 가능하시고, 입실 전에 발열 체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37.5도 이상의 발열자분들은 입실이 금지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손 소독제로 손을 먼저 소독을 하시고 난 이후에 입실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절차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침을 하시거나 재채기를 하실 때 그냥 손에다가 대고 이렇게 기침을 하시기보다는 꼭 옷이나 소매로 가리셔서 기침을 하시는 것도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험을 연기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신 수험자분들은 취소가 어떻게 될 건지, 뭐 환불이나 연기 처리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한국토익위원회 부분에서 여러분들 같이 상담을 통하시면 잘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보건과 위생에 신경 쓰시면서 집에서는 충분히 공부 가능하시니까 3월에도 시험 있고요, 4월에도 시험 있고, 앞으로도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매달 두 번씩 매회 시험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강일이 2주 늘어난 만큼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내가 공부를 했었던 거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좀 길게 보시고 공부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올라온 공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영상을 보시고 난 이후에도 꼭 홈페이지를 찾으셔서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도움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랑 관련돼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음에 공부 컨텐츠랑 관련돼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잠깐, 최수아쌤이 알려주는 코로나 예방법 좀 알아보고 갈까요? Number one, 손은 항상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이거 손 씻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 이렇게 대고만 있지 마시고, 이렇게 빡빡 거품 내서 예쁘게 씻어주세요. Number two, 기침이 나올 것 같을 때에는 이렇게 꼭 휴지나 옷, 소매 이런 걸로 가리고서 기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침이 이렇게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에취!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Number three,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해주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잊지 말고 마스크 착용까지 해주세요. 안녕!